둘, 셋. 하네, 하네. 오늘도 하네. 하나, 둘, 셋. 넷. 오, 잘하셨네. 잘하셨네. 저도 지금 처음 봐요. 고마워, 제 종일 볼일이 없으니까.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더. 자, 셋. 여섯. 여덟, 할 수 있어. 여덟. 이게 나비가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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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하시지. 와, 장난 아니야. 오, 그렇지. 살려주세요. 이게 화가 잔뜩 났네,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이쪽 라인이 안 갈라졌었는데 요렇게까지 요렇게도 다 들어오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도 식단을 잘하고 있네. 진짜 어, 많이 했어요. 오늘은 식단을 뭘 했었어? 쌈에다가 소고기 안심 150g 먹고요. 오, 진짜로? 네. 오, 안심적이네. 먹고. 아, 재미가 없어졌어. 그냥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시죠. 도저히 안 되겠는데. 주말 예능인데. 계란 두 개 먹고 사과 반 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계속 나와? 더 줄여야 돼요? 이 사과나 채소도 사실 줄일 때가 될 때도 있어. 그럼 뭘 먹어요? 계란 흰자만. 계란 흰자만. 아 근데 채소는 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채소에서도 이제 수분이 있고 당이 있고. 네. 아까 보니까 뭐 단호박 먹고 달걀 다섯 개인가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47일? 좀 넘었죠. 지금부터 하야지만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나오긴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쳐. 지금도 살짝 미칠 단계. 그지? 그때는 우리 솔라가 올 때 되게 순진해 보였거든, 눈빛이. 아, 이때 해물 같죠? 옷상이었죠. 네. 지금은 약간의 살쾡이 같은 눈빛이야. 있지, 약간 있지, 그런 게. 매사에 진지해져요. 미칠 것 같아요. 사람을 좀 잘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힘들어도 표지를 딱 찍을 때 야, 잘했구나. 아, 그렇죠. 그럼 이러셔야 돼. 그런 생각으로 가야 돼. 그렇죠. 목표가 있으니까. 그럼 목표가 있으니까. 가야죠. 그럼. 이제 갑시다. 네. 자, 샷! 쭉 돌려봐. 하나, 둘, 그대로. 셋. 와, 잘했어. 네. 잘했어. 특전사야, 특전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럼 화난다. 둘, 셋. 아, 대단하다. 다섯, 여섯, 일곱, 와. 여덟, 아홉, 힘들겠다. 그렇지. 아. 잘했어. 와. 와. 파이팅. 가자. 지치질 않네, 그래도. 손 또 떨어졌어. 둘, 셋, 둘. 아. 할 수 있어. 잘했어. 아. 힘든 만큼 보상이 있는 거야. 자, 다음 가자. 몸 진짜 좋아졌어. 아, 멤버들이 뭐라 그래요? 커버 지금 찍는다고. 어, 불쌍하다. 의외로 같은, 의외로 같은. 복근을 저는 왕을 만들고 싶은데. 아, 선명하게? 네. 이왕 하는 거? 왕으로? 왕으로 가자 해서 하고 싶은데. 대단해지다. 대단하지. 뭐지? 안녕하세요. 용선 언니 어디 있을까요? 용선 솔라 씨. 어, 안쪽에서 잡으러 왔나? 네, 감사합니다. 어? 응? 멤버 아니에요? 다섯, 그렇지. 할 수 있어.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좋아, 좋았어. 안녕하세요. 어? 누구지? 네, 저 마음 분별입니다. 네, 저 마음 분별입니다. 저희 멤버 분별이랑 이제 매니저님들이신데 뭐 직원 할인해주신다고 하셨다고. 직원 할인. 나는 맞다.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아울렛이면 뭐 거의 90%까지. 그렇지, 그렇지. 전담만 갖고 오시면 그래도 아울렛으로 제가 딱 파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또 데리고 모셔왔어요. 네. 아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언질을 줬으면 체육관 문을 닫고 있었지. 아. 바로. 네? 바로. 아 관장님 말 박히면 안 돼요. 어 바로 90%. 그래. 아 90 가야지. 우리 잠깐만 그러면은 어디 갔지? 야 동훈아. 우리 김동훈 원장이라고 네네. 마마무 회사에서 오셨으니까 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저기 이제 적당히 지금. 아, 네. 그러면 또 모시고 가서 조심히 계세요. 네네. 하고 있어요. 문별 씨는 바로 운동 네.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저 운동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네. 어, 특히 상체 운동을 되게 잘해요.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네네, 좋아요. 진짜요? 잘하는데? 오, 완전. 등을 조이세요, 등을. 오, 잘하는데? 오. 민규 씨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리고 코어에 힘을 주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놓은 상태에서 견갑을 움직여서 등을 수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딱 잡혀 있는데? 자, 올라가. 머리, 그렇지. 머리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어. 둘, 셋. 아,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어, 쉽게 쉽게 하는데. 다섯. 잘해요. 진짜 잘해요.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여덟. 아홉. 10. 와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 올라가는 게 보통 짧게 올라가는데 풀로 완전히 올라가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근데 몸도 그렇고 아 우리 문별 씨 우리 문별 씨 우리 문별 씨 우리 문별 씨가 됐어? 아 근데 잘한다 생각보다 욕심나네 이 솔라 씨가 또 승부욕 생기지 솔라 다음에 노 어? 왜 왜 왜 언니를 하는 걸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몸 나오고 하면 부럽지 않아요? 아니, 전혀 안 부러워. 안 부러워? 네. 아니, 전혀 안 부러워. 안 부러워? 네. 이상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난 쿨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여기 봐봐. 여기 쫙 걸렸지, 봐. 우와. 우와. 솔라 해냈네. 우와. 진짜 정확하게 토니보다는 많을 것 같아. 뭐 보여드릴까요? 네. 참겠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난 만족해, 난 내.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언니가 조금 승부욕과 아, 맞아, 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언니여서 아, 약간 언니한테 도움을 하려고 확실히 저래가 그런 거 같아. 아, 어쩐지. 자, 랩을 다운 왔어. 랩을 다운. 자, 우리. 솔라 해봤잖아 이거. 네, 해봤죠. 보여줘 이제 선배로서. 자, 문별 씨 보세요. 보여주고 싶거든.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지금 들어가시잖아 이거 아주 지금 좋아지. 그러니까 지금 광대가 네, 그래. 여기서 뒤에 라인만 이렇게 쓰고 10kg. 이런 느낌의 내가 근육을 어디를 만들 건지 생각하는 거. 아, 그, 약간 그거를 짜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몸이 보셨어요? 어디를. 오, 지금. 알지? 10kg. 10kg가. 10kg 게임된 척 하네. 오. 들어가 볼까요? 오, 이건 자세가 좋다. 오. 어, 안 했는데 꽉 찼네. 하고 났고, 나 몸이. 꽉 찼어. 사실은 별이가 더 잘해요. 이 상체 막 운동도 제가 10kg 하면은 20kg 하고. 아~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시합인가요? 시합은 아니더라도. 아 네. 견제는 약간씩 해줘야겠죠. 견제는. 아 내가 얘한테 내가 그동안 운동했던 거를 다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주고 싶지. 시작. 그렇지. 마마무 두 명이서 이렇게 하니까 야, 장난 아닌데 지금 체육관이 확 살아나네. 계속, 계속. 자, 할 수 있어, 계속. 견눈질 하면 안 돼. 진짜 다 정보니까 그냥 가야 돼. 문별이 놓으면 바로 놀려고 그랬죠.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놓으면 이게 하나 더 하고 놔야겠다 이제. 자, 할 수 있어, 계속. 문별 씨는 처음 보지 않잖아. 서로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솔로 이겼나? 우리 잘한다.
10개 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그죠, 그죠? 그쵸? 근데 10개 더 할 수 있잖아. 10개? 어. 이렇게, 여기. 분별이 가능한 게 있는데. 네,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 같아, 몰랐죠? 몰랐어요. 다섯. 아이고야. 하나 더, 하죠? 아이고. 오케이. 잘했어. 저는 별이가 저렇게 봐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박빙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하면서. 자, 또 운동 가볼까요? 어, 가볼까요? 네. 잠깐만, 바로 들어가죠. 자. 어. 네. 자. 하나요? 시작. 또 배틀모드야. 야, 그룹 아니랄까봐 속도도 똑같이 하네요. 박자 딱딱 맞아. 근데 사실 문규 씨는 이거 지금 막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별로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 어. 그렇지. 아, 좋아해. 왔다, 왔다. 있어요. 자, 솔로는 왔고, 지금. 어, 어, 문별, 여봐, 여봐, 여봐. 야, 연기야, 연기였어. 연기야. 어, 10개 더 가나요? 아이고. 10개 갈 수 있죠, 언니? 아이고야. 많이 넓어졌어. 잘한다. 머리까지 보니까 성난 사자 같아, 뒤에서 보니까. 어, 등이 더 와야 돼요. 아이고. 두 개 더. 아, 멋있어. 오, 등이. 달라져, 이제. 오. 아니, 등이. 그렇지. 오.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데. 오. 많이 좋았다, 진짜. 봤어? 어, 봤어? 봤어. 많이 좋았어. 오케이. 좋아졌네. 우리 또 뭐 하나요? 또? 네. 우리가 또 중요한. 듣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신나서 하네. 맞아요. 복근 중요해요. 위에 봉 잡고. 다리 들어봐. 하나, 그렇지. 오. 허리 안 들리게. 복근 지금 늘려. 둘. 굉장히 여유 있어. 엉덩이 좀 더 들어야 돼, 이거. 이렇게요? 그렇지. 오, 엉덩이 거기 날아다니는데. 오, 그렇지. 열. 오, 언니 여기 되게 잘 뛴다. 못하는 척도 내려왔어요, 또. 하나, 좀 밀려, 그렇지. 아, 저랬구나, 상황이. 아, 좋아요. 와, 문제 봐. 열. 진짜 트레이너 같아요. 문제씩 트레이너네. 넷, 오, 다섯. 그리고 은근히 양관장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별 씨가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이게 합동 운동이네. 아홉. 아, 문별 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빠요. 엄청 아프지? 정 아프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아, 언니 잘 알고 들어오네. 여기 팀에서 많이 봤죠? 오, 잘 알고 들어. 먹어낼 것 같은데? 그래, 먹자. 많이 먹어. 어, 방금 짱구탄다. 음식도 먹고, 운동도 했고. 어? 당당히 매니아구만. 예. Yes. 제가 일단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우유결 아니야? 네. 그리고 닭가슴살, 고구마. 어머어머. 이게 여러분들의 식단. 여러분들이라는 걸 누구 얘기하는 거지? 반장님과 저의 식단. 저는? 뭐야 이게? 라면과 와. 종훈 씨도 어디서 또 올라왔어? 밥 먹을 때 종훈 씨는 먹을 때만 들었으면 나타나.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좀 든든히 먹어줘야 될 시기여가지고. 그냥 부러운 점이 살이 안 찌니까 막 저녁에 라면 먹고 자고 아예 와, 그냥 아침이 되면 다시 리셋이 돼요. 몸이. 일단 먹읍시다. 네. 아, 일단 구워서 먹읍시다. 네. 맛있겠다. 아, 이것도 고분 들어가야 고기는 맛있네. 몰라, 고분하네. 여기 보세요. 이쪽을 보시면 안 되고 이쪽을 보세요. 김치 넣어도 올릴까요? 아, 김치 넣는다고? 아, 너무하네. 되게 독특하시네요. 아, 동호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 어마어마하죠. 아, 진짜. 너무 맛있게. 괜찮아요, 지금 솔라스. 화면 보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좀 짜증나요. 좀 이게 진짜 아는 맛이니까 옆에서 저렇게 하면 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저 잘 굴러 간. 자, 봐봐요. 자, 솔라스 봐봐요. 와. 쌈장만 아. 이제 쌈장 좀 넣어야 돼. 쌈장까지. 쌈장 살짝. 안 돼, 안 돼. 이렇게.
김치? 우리도 김치 올려. 아유 이거 무슨? 아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나요? 김치 먹으면 와 아까 운동했던 거 3배 이상. 아유 그러니 안 먹지. 졸라 씨 봐봐요. 나랑 같이 먹어. 그러면 이거 먹는 거. 야 문별 장난 아니다. 냄새를 맡아. 냄새를 맡아. 그렇지. 그럼 먹어. 냄새 맡으면서 먹어야 돼. 효과가 있어요 저게? 아, 효과 있죠. 그래 이렇게 효과 있어요. 아, 너무 웃겨. 나 진짜 큰 거 아니야. 나 진짜. 냄새를 맡아, 냄새를 맡아. 냄새를 맡아. 그렇지. 그럼 먹어. 냄새 맡으면서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나도. 맛있네. 누가 무물을 갖다 놨어. 이거는 진짜. 모형 만드는 거 있잖아. 어, 모형이야, 이거. 그냥 앞에 음식점 가면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은. 아. 이거는 거의 모형이야. 모형. 우동살이 보통 샤브샤브처럼 얇게 잘라서 먹거든요. 스테이크처럼 너무 두껍게 갖고 온 거예요. 공유의 공유. 질겼어요? 너무 질기죠.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없다.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없다. 그럼 나는 또 닭가슴살 하나 또 네. 먹어줘야 되니까 소고기를 이렇게 어... 해서 고구마를 아우 맛없다. 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먹는 거예요. 턱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상의 노출이 많아서 유독 더 추노 같네. 상체 노출이 많아서 진짜 추노 같네. 추노. 진짜 질리다. 안 씻어져. 경이로워요. 목에 다 들어. 솔직히 제 탄산을 안 드시고도 잘 드시다. 이게 지금 누워 벌써 먹었어. 아, 이 탄산은? 먹었어. 그날 우리 저는 햇볕에 땡땡이 써갖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배려했네요, 그래도. 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소고기가 이렇게 형편없이 보이는 건 또 처음이네요. 이거 나름 소고기인데 그래도. 와, 맛있겠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다, 옆에서. 아, 저 냄새 어떡할 거야. 장갑끼고 음식을 못 먹는다는 그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렇게. 사실 앨범 준비할 때 엄청 힘들잖아요. 그때 아, 그때랑 비교가 안 돼요. 아 미칠 것 같아. 삼겹살은 참을 수 있었는데 라면은 못 참아. 라면은 못 참아. 진호 씨 앞에서 라면 막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쳐버렸어요. 우와, 이거 냄새. 캐닝 많이 했네요. 아이고. 아우, 꼬들. 아우, 꼬들꼬들하게 잘 끓였네. 아, 맛있겠다. 아우, 저 볼따구 좀 봐. 아우. 아우. 와, 이거 끓는 거 봐. 이거 하는 거. 나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삶을 내려놓을 거네. 오케이. 들어가. 지금요? 들어가. 소리 갑니다. 상상하고 있는 거 봐, 솔라. 솔라가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하나도 먹고 싶지 않다. 봐봐, 이거 너무. 저건 맛 없어. 저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와, 왜 미치겠는 거야, 막 진짜. 짜증나지. 아, 짜증이 막 너무 나는데 관장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거의 절제 못했을 거야. 아, 그렇지. 나는 진짜 폭식할 거야. 아, 왜 사람 이렇게 많냐? 결이. 나는. 안 돼. 제가 지금 끝나면 폭식할 거예요. 왜 저랑 같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확정 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하죠. 지금 배고프고 먹고 싶으니까 그렇지 막상 그날이 끝나잖아. 몸을 보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해요. 해요. 전 해요. 어때 끝나고 바로 그냥 같이 한번 폭식 한번 갈까요? 그날 진짜 그냥 기분이 바로 사라지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그때 먹고 싶은 리스트를 다 적어갖고 좋았어. 이제 표지 모델 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이제 우리 솔라를 이렇게 막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우리 문별 씨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감시를 네. 잘 해줘야 돼요. 네. 이제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화를 많이 낼 수 있지만 이해해줘요. 저기 절교하면 어떡해요? 절교하면 다시 또 사과할 거예요. 왜냐면 이때 예민할 때는 제일 친한 사람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이 짜증을 부릴 거예요. 비번도 아니까 제가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나중에 좋았어. 만약에 먹고 있으면 CCTV처럼 넣어줄게요. 감시 잘 해보도록 좋았어. 할게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네. 좋아요. 아주 좋아. 잘 먹었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대회 끝나면 제일 먹고 싶은 거 탑3. 삼겹살에 김치찌개 일단 먹고 싶고요. 아, 그걸 하나로 친 거예요, 지금? 네. 세 개 얘기하셨더니 그거를... 즉석떡볶이를 정말 먹고 싶거든요. 그 즉석떡볶이를 먹은 다음에 거기다 밥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볶음밥을... 아, 그것도 하나요? 네네네. 갑자기 땀이 나요, 막.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정말 먹고 싶어요. 빙수. 그러니까 빙수랑 빙수 하나랑 그 막대 아이스크림. 하나라니까 왜 진짜 빙수. 빙수랑 아이스크림. 지금 한 일곱 여덟 개 나왔어요. 일곱 여덟 개 나왔어요. 또 먹고 싶어요. 여기 우리 그때 갔던 데 아니에요? 회의했던데? 여기 겉에가 더 화려하고 좋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 회사는. 네, 그럼. 전문가랑 이제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표지 모델이 되려면 단순히 몸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 그때 저 제작자들 표정 진짜 안 좋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아, 고문들이네요. 야, 아니 근데 그때 뵙는 거랑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요? 머리도. 머리네. 스타일 머리. 바뀌셨죠? 네. 얼굴도 좀 작아지시고. 오, 감사합니다. 아, 혹시 표지 모델 하시려고? 뭐 비슷해 보이는구만.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준비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몸은 원하는 만큼 만드실 수 있을까요? 네네, 뭐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체지방이 거의 4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거의 반에 반에 반토막을 내고. 아, 저때도 저 표정이었는데. 표정 정말 그리웠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네. 얼굴에서 좀 티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표지를 보면서 겨우 달래고 있어요. 관심이 없네. 표정이. 아예 관심이 없네. 그분은 진짜 관심이 없어.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대박인 건 사실은 이제 좋음이 있으면 제 파트너가 옵니다. 제 파트너가 옵니다. 처음으로 웃으시네. 이분들 표정 너무 좋아. 솔라 씨도. 네. 어머, 이분도 웃어. 솔라 씨. 그런 표정이 있었구나. 저 표정에서 같은 사람 맞아요? 와, 진짜 너무 다르다. 아, 또 예. 마지막에 대단하시네요. 아, 저도 모르게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 하트가 든든해. 최근에 우리 아이돌 여자 모델이 표지에 나온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오. 여자 배우분들은 나오셨던 것 같은데 아이돌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표지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스페셜한 자리다 보니까 이제 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깐깐하게 인식하는지. 네, 아 덥다 더워. 아우 더워요 덥네. 더운 달라졌다. 저 셔츠 왜 찢은 거예요? 가위로 오린 거예요? 왜 찢은 거예요? 언니 왜 찢은 거예요? 아 옷이 없어요? 왜 가위로 오린 거예요? 반팔티를? 왜? 표정 바로 저기 변한 거 봐요. 아, 그날인가 이제 표정? 아 그래도 지금 제가 열심히 사실 몸을 좀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크세요. 어깨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줄이시면 너무 좋지만 지금에서 한 원래 이 모델들은 네. 대부분 한 반 정도 반 톤만 내서 보시면은 뭐 어깨라든지 뭐 복근이라든지 같은 뭐 팔 정도 그런 부분에 좀 괜히 벗었어. 그런 오너덤 리액션이 아닌데요? 뭘 만들어 와도 뭐라 그러네. 네. 그냥 싫은 거야 저 정도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근육의 선명도도 어깨라든가 좀 지방이 아주 많이 괜히 벗어가지고. 그래서 좀 커팅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봐야겠네. 네네. 추워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이게 뭐지? 시간이 한 2, 3주밖에 안 남지 않았나?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이게 뭐예요? 한 달 잘못된 거야? 넘게. 저희가 7월. 7월호 아니에요? 8월호인 거야? 8월호인데요? 8월호. 뭐 하는 짓이야?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한 달 동안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날 씨도 한 달 동안 더 잡아놔야 되는 거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설날 썩으죠. 어쩐지 설날이가 힘이 없다 했더니 와, 진짜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치. 8월호인데요? 8월호. 솔라 진짜 그만둘 것 같아. 아 진짜 표정이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 왜 그러세요? 아니 날짜를 저는 카운팅을 잘못했어요. 7월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요? 한 달 차이는 엄청 큰 거야. 저희 7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기한 적이 없는데. 7월에 찍어야 8월을 호로 나가요. 아 그렇지. 만들 수도 없고. 안쓰러웠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뭐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데 그 타이틀 했을 때 기분과 다시 한 달이 멀어졌을 때 그 기분이 차이가 좀 꽤 심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조금 많이 공공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 여유가 조금 더 있긴 하네요. 네. 그때 몸을 좀 그때 보니까 네.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보니까 조금 여유가 더 있네 보니까 우리한테 더 좋아졌지 뭐. 아. 매년 8월호에 가장 좀 톱 스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효리 씨도 맞아요. 8월호에 나왔었고. 또 박정화 씨 뭐 여자분들은 주로 여름 8월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남성 헬스가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죠? 솔라 씨를 잡아야 되니까 저는 나중에도 없어요. 시선이 다 솔라 씨한테 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면 뭐 8월호가 맞겠네요. 네. 아, 저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 7월인 줄 알고. 4시 한 틈이네, 진짜. 저희 아까 미리 알았으면 좀 스페셜한 거를 준비했을 텐데 아유, 저희 그냥 감사합니다. 저 뭐예요? 운동할 때 필요한 뭐 티셔츠나 물병이나 안젤레다 뭐. 주는 거네. 우와, 저기서 나오는 부츠 아니에요? 우와. 나 양반장이 혼자 왔을 때 안 줬잖아. 저걸 받는 게 아니라 저런 표정만 안 줘줘서도 저는 반대할 뻔 했었어요. 오, 다 들어있네. 네. 관장님도 그럼 솔라 씨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촬영 전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또 솔라 덕분에 또 이런 거. 아유. 아, 그럼 저 혼자 왔으면 또 이거 못 받는 건데 우리 역시. 아 둘이 눈빛 주고 받는 게 너무 웃기네. 그 지금 8월호 표지랑 안에 화보의 시안에 대해서 컨셉 회의를 좀 같이 해보시겠어요?
뭐, 네네네. 네네. 좋죠, 좋죠. 네네. 유명한 영화에서 그 컨셉을 따와서 이게 패러디를 하는 그래서 아, 그런 거를 커플끼리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 저기다 쇼라 얼굴 딱 한 번. 쇼라는 누구야? 그럼 잘 어울릴 거. 어, 진짜로. 네. 어, 진짜. 느낌은 너무 좋은데, 근데 또 8월호다 보니까 좀 덥겠죠. 예, 조금 덥지, 더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비키니를 입는 것보다 비키니보다 탑과 예, 예 매력적이 이쁠 것 같아요. 저런 여전사 컨셉으로 이런 의상에 솔라 씨 만약에 11자 복근 이렇게 나오면 진짜 대박 멋있을 것 같아요. 언제 보셨어요? 아니 여자들 원래 11자 있어요? 로망이잖아요. 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요? 진짜요? 진짜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저 패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 거의 제 사이즈인데요. 진짜 이미지가 있네. 갑자기 저도 생각이 들으면서 또 났는데 워킹 데드. 네. 아~ 좀비. 근데 아~ 네, 저는 좀비는 아니고 네. 좀 약간 거칠게 관장님도 막 옷이 막 벗겨져 있고 저도 좀 이렇게 여전사처럼 좀 이렇게 의상도 좀 노출이 좀 있는 의상들이 있다. 네. 남녀가 같이 막 서로 막 잡아주고 막 타이어 막 막 이런 거 레그 프레스 할 때 막 제가 거기 막 올라가 있고 막 아니면 막 고질라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잡고 이제 복근 수축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네. 소모가 저 때마다 힘이 있었네. 이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막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열정이 정말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구나.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먹을 거 다 준비해놨겠네 머릿속에. 그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뒀고 아까 오늘 이 하루를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그치. 이 먹는 거를 막 뭐 넣었어요 장바구니에? 옥수수, 초당 옥수수. 아, 그거 맛있지. 맛있지. 버터. 버터. 버터 구워야 돼. 버터 구워야 돼. 같이 이렇게. 그래서 마요네즈에 또 이렇게. 와, 마요네즈가 네. 말이야. 아, 근데 솔라 씨가 대단한 게 그 와중에도 운동을 하루라도 안 하면 뭐 불안하고 좀 불편하고 그래요. 아, 근손실이 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네. 힘든 거보다 근손실이 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요. 야. 아, 근데 지금 진짜 제대로 키워내셨네요. 네. 아, 저 여전사를 네. 키워놨습니다. 좀 화난 거 아니시죠? 저 웃고 있었어요, 계속. 아, 웃고 있었던 거죠? 반찬은 눈 힘 주세요. 솔라야, 그 냉수로 세수 좀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아까부터 아니. 잘한다. 운동 진짜 잘하죠, 엄마가. 열심히 해. 아. 어, 심지어 살이 나온다. 살이 나왔죠. 솔라 씨 11자 복근. 11자 복근. 압박이지. 자, 하나, 둘, 저 근육 나온 거 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좋아, 안 된다. 하나, 둘, 이제 홍수라도. 네, 넷, 아이고야. 아, 그래 이게. 그렇지. 아 좋아. 야, 힘 좋아졌어. 아, 저, 그렇지. 그게 한 120kg 정도 됐다. 와, 진짜. 일곱. 맞아. 여덟. 오, 야, 이거.
어, 신나는데 신나. 어, 달려 달려. 그렇지. 더 더 밀어. 그렇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확 밀어서 날려버리죠. 네,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무감정 상태. 어. 해봐. 우와. 야. 잘한다. 오, 잘해 잘해.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 해야지 해야죠. 휴지 모델로 하면 해야지. 괜찮으시면은 제가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간다고? 네. 에 솔라 가벼워. 괜찮아. 솔라가 악마가 됐어. 와.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이건 복수다. 복수. 재밌더라고요. 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 저 도대체 몇 킬로 진짜? 뭐 이게 뭐야 이게? 다섯. 여섯. 발다섯도 양건장 운동하는 거 다 보고 그러겠지. 둘, 셋. 아, 트레이너 역할도 해주시네. 하나, 둘, 셋. 열, 오케이, 열 개 더. 세 개. 둘, 셋. 열, 자, 열 개 더. 자, 다섯 개만 더. 자, 열 개 더. 10개 더. 우와. 자, 아, 10개 더. 둘. 햇빛이 딱 생겨가지고. 야. 솔라 씨가 저렇게 가르쳐 주시면 운동하고 싶네요. 어. 반 토막 내서 오거든요. 반 토막, 반 토막, 반 토막, 반 토막. 진짜 근육 좀 다르긴 하구나. 파킹을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볍게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좀 가볍게 많이 하는 거. 우와. 솔라는 이제 뽀샵 이런 거 하지 말고 응? 실사 그대로 실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어... 모르겠어요. 아니, 인도를 꽂아놓고 아, 이제 운동이 끝났으니까 어, 뭐 먹나? 우리 단백질을 채우려면 우동을 양식... 한 판을... 이거야? 저 찜닭 먹으려고. 지금 뭐 했죠? 와 미쳤다. 아 찜닭 이렇게 나와? 너무 맛있겠다. 아 저거는 진짜 제발구나. 나쁘다. 진짜 잘 나온 거 예쁘게 생겼어. 예쁘고. 양 과장님이 직접 주문을 해주신 거라고요? 우리 솔라 씨도 저런 훈련을 한번 견뎌봤으면 하는 아~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훈련을 계속 앞에서 저희가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하나요 이제. 본인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어, 미치겠다, 진짜.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먹으려는 것도 있었지만 어. 사실 이게 또 마지막 최후의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네, 먹는 거 참는. 아,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뭐. 아, 얼마나 약 올렸어, 솔직히. 내가 잘했었구나. 아유, 너무 짜증나. 아유, 그건 아니죠. 사장면은 아니에요. 약 올리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어? 치즈가 와
천장 닫혔다, 천장 닫혔다. 천장 닫혔어. 와. 양화산지 같이 일어났어. 이게 찜닭이라고요? 찜닭. 찜닭에 치즈가 나와. 와, 대박. 오늘 저녁은 뭐다? 저런 표정 처음 봐. 진짜 리얼하다. 근데 매운 찜닭에 저 치즈는. 그렇지. 따라 잡을 자가 없어, 이거는. 야! 소리 내지 말고 먹으란 말이야. 어우, 샴푸 광고까지. 와, 진짜 얄밉다. 그냥 바로 옆에서. 항상 저렇게 드시는 분인데도. 밥을 든단 말이야? 아. 설마 눈이 원래 저렇게 슬픈가? 설마 눈이 너무 슬퍼. 아, 진짜 저때 미칠 뻔했어요. 갑자기 화가 확 났다가 또 감이 괜찮았다. 막 짜증이 막 났다. 이거 막 이거 심리 치료도 병원에 가는 거 아니야? 아, 처음 봐. 설마 저렇게 슬픈 거. 빨리 받쳐야 돼. 빨리 받쳐야 돼. 빨리 받쳐야 돼. 이거 진짜 계란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말이 나지 말고 진짜. 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근데 한입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무너지지. 안 되는 거야. 안 무너지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한 달 더 저렇게 참아야 된다. 아, 양관장님의 착오로 인해. 저 어떻게 참아? 우리 저희도 먹을까요? 그럼 우리도 먹을 게 있어. 솔라, 우리는 자 봐봐. 먹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자, 노른자를 뺐으면 이게 노른자다 생각하고 여기다 닭가슴살 썰어서 이렇게 얹어 먹어. 음악 나오는 거 봐. 오, 한번 먹어봐. 저희 치즈다 생각하고 뚜껑을 덮어. 어? 그렇게 해서 딱 먹어요. 아, 저거 또 먹는 거 진짜 계란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아, 솔라 팬이라고 그러더니. 맞아, 정태 씨 솔라 팬이었잖아, 광팬이었잖아. 그래. 진짜 제 기분이. 나한테 사인을 안 해줬어요? 누구요? 귀는 들려? 귀는? 귀는 들리냐고. 근데 누군지 아세요? 그냥 눈만 뜨고 있지 자는 거랑 똑같아 지금 상황이. 눈도 자고 있어. 뭘 맞지? 응. 아, 근데 진짜 되게 맛있게 매운 거 같아. 야, 나도 준비 있어. 이거 딱 들어. 아.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잡아. 눈을 감아. 아, 저거 알려주시네. 같은 닭이긴 하네. 와, 이게 맛있겠네. 육성 있는데. 저 따라한다, 또.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네, 전혀 없고. 매장에서 먹는 것 같아. 대박. 아, 미칠 것 같아요. 네. 미치지 마. 미치면 안 돼. 아. 이제 마지막 관문이야. 솔라, 이게 마지막 관문이야. 이걸 헤쳐나가야지만 우리는 표준 모델의 완성을 할 수 있어. 아. 마지막 관문이니까 참아야 돼. 어, 맨날 다들 이렇게 참나요? 다 참아. 약 올리려고 막 먹다가 맵구나. 우리만 하지. 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자고요. 아, 솔라.
아, 우리 눈뚝은 잠꼬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러고 뭐, 뭔 소리 나오는 거야, 그럼? 해줬어, 해줬어. 좋았어. 제 몸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저도 너무 싫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커버를 찍자. 포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많이 필요하진 않겠던데요. 11자 복근이 아니라 4000자가 생겼죠. 아, 4000까지? 네. 나 너무 기대돼요. 솔라 대단하다. 그 왜 안 하셔? 아, 방송 중에 목을 듣네. 어허. 잘라. 어? 솔라 집이에요? 네. 어머 어머. 라. 달력이야. 엎드려. 멋지네. 손. 이쪽 손. 귀엽다. 그렇지. 너무 귀엽다 쟤. 짠. 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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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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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레. 어머 너무 끝. 귀엽다. 끝. No. 뭘 드시는 거죠? 어? 뭐 먹는다. 당근이요, 당근. 당근은 괜찮지. 아니. 인기. 으아. 으아. 그래, 넌 거기 있어. 시간이 한 2, 3주밖에 안 남지 않았나요?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저희가 7월... 저희 7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기한 적이 없는데 7월에 했죠. 찍어야 8월을 호구로 나가요. 근데 한 달 정도 밀리면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몸 괜찮습니다, 지금. 예. 쇼파도 아예 누우려고 작정을 하고 샀네요. 하네, 운동하네. 한다, 한다, 한다. 뭐야? 인증 샵 끝났어? 양반장님한테 보여주려고. 보내려고 그런 거. 잠깐, 이게 뭐지? 너무 또 막. 아, 물론 내가 보배르구나. 한 것처럼.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오케이. 아, 딱 10분만 있다가. 장관장님.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내네요. 한 달이 밀린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제가 죽일려면 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니, 저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또 음식 시킨 거 아니야? 여기. 설마. 그래, 넌 거기. 아, 근데. 아, 근처 살아서 저희 집에 매일 와요. 여기, 여기. 봐봐, 그치? 아니, 근데 저기 왜 오셨어요? 아, 심심해서. 아, 심심해서? 심심해서 왔죠. 뭐 하고 있었어, 언니? 나? 운동하고 있었어? 이거 펼쳐져 있네? 해야지. 시작해, 그럼. 관장님이세요? 아, 저 할 건데, 할 건데. 연결, 통화 연결 하나. 언니, 운동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누구, 누구. 잠깐, 누구, 누구, 누구. 아유, 잡을 힘도 없네. 아유. 설마. 똑똑. 여보세요? 아이! 아유, 깜짝이야. 아이! 아! 관장님! 저 지금 집에 왔거든요. 네. 저 용서 언니 집에 솔라 언니 집에 왔는데 언니 조심해봐. 네 왔는데 솔라 아. 지금 언니 집에 왔는데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잠옷만 입고 있어요. 아. 왜 잠옷을 입고 있어? 아니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귀찮대요. 아니 잠깐 잠깐 그 뭐지 화장실 가려고. 아니 너무 불편해가지고 잠깐 갈아입었어요. 아니 운동복이 편하니까 운동복이지 불편하면 왜 운동복이야? 아, 그니까요. 아, 그래서 다시 지금 입으려고요. 아, 난 진짜 나는 솔라는 믿었거든. 그러면 옷 갈아입고 다시 제가 연락드릴게요. 바로 보고 있겠습니다. 야, 무슨 일 이럴 줄 몰랐네. 오케이. 은별 씨.
지금 언니 옷 갈아입고 있는데 제가 냉장고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문을 열어요. 뭐 없겠지. 식당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 이거 봐요. 아우 아이스크림. 이거 그거 문방구 앞에서 가는 돈가스랑 이거랑 이거 신림동 백순대. 신림동 백순대? 맛있겠다. 그리고 막 여기에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달잖아요. 거의 빌런 아니야? 아니, 바나나 맛있게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데 그걸. 멋있네요. 뻥튀기도 있고. 너무 많죠. 뭐가 많아? 렛츠고! 야, 또. 운동복 입었다고 또 의욕 뿜뿜해서 아주 그냥 장난 아니네. 쫄라, 근데 냉장고에 그 먹을 것들은 다 뭐야? 냉장고예요? 저도 관장님,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아이 뭐야 이거는? 저 초면이에요. 관장님 저 이거 초면이에요. 이거 뭔지 초면이. 몰라요. 관장님 이거 저 초면이에요. 용기 꺼겠지. 그럼 별이가 그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고 솔라는 이제 닭가슴살하고 계란만 넣어놔. 운동할까요? 자 그러면은 푸시업부터 해야 돼, 푸시업부터. 이 상태에서 다리 접어. 다리 접어주세요. 치면서 일어나. 요즘 진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다리 하나 왼쪽으로. 자, 오른쪽.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리를 옳지. 계속해야 돼, 솔라. 계속해야 합니다, 솔라 씨. 갑자기 용기. 뭐 운동하면 방해하잖아. 그렇지, 계속해 그냥. 계속해 계속. 계속 하시랍니다. 제대로 하세요. 강아지 탓하지 마시고요. 이거 몇 개예요? 계속 하시랍니다. 이거 몇 개 하냐고? 20개! 20개입니다. 아, 나 몇 개 했어? 5개. 아, 뭔 소리야! 아. 다 하셔야 돼, 3번! 그렇게 3번 해야 돼. 너무 웃기다. 굳이 저렇게. 홈트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진짜. 와, 홈트 진짜 한두 번 하다 말던데. 한두 번 하다 그런 있지. 19, 20. 자, 그렇게 세 번 했으면 네, 다른 동작 넘어가자고. 네. 거기 폼롤러 있지, 폼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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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폼롤러. 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뒤에. 저는 그냥 등 그 근육 풀 때만 쓰거든요. 자 짚어 다리를 들어. 그대로 올려. 그대로 올리세요. 오. 오. 깜짝 놀랐죠. 이렇게요? 와 엉덩이를 세워? 자, 이런 식으로 열 개만 넣어 열 개만. 잘한다 또 하면 해. 맞대요. 자. 무릎 펴셔야 돼요. 무릎 펴셔야 돼요. 무릎 펴셔야 돼요. 아, 문별이 잘한다. 문별 씨 돈 받았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저런 또 지도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트레이너, 문 트레이너, 트레이너. 네. 10개씩 3개씩 시켜야 돼. 네. 준비. 시작. 이거 펴야 돼. 야, 올라올 때. 문별 트레이너 장난 아닌데요? 옳지. 셋. 다리 펴야 돼요. 우와. 네. 옳지. 한 번 더. 멈춰. 아이씨. 아.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오, 굿. 잘하고 있어. 야,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손이 너무... 한 번만 더 하시랍니다. 한 번만 더 해. 잘하고 있어. 자, 덤벨 들어, 덤벨. 자, 그대로 앉아. 아, 실 틈을 안 주네. 오케이. 그렇지. 둘. 둘. 셋. 오. 20개 해야 돼, 20개. 20개. 20개, 20개. 하나, 둘. 안 해요. 얘 왜 왔어? 진짜 얄밉겠다. 집중, 집중. 호흡, 호흡하고.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하긴 하죠. 왜냐면 힘든 건 너무 아니까.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언니가 그건 승부욕과 아, 맞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언니여서 그래서 오늘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오늘 언니에게 운동을 시킬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케이. 정리해, 정리해.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너무 많이 힘들어.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안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빡셌다. 체육관에 갔을 때보다 안 갔을 때보다 땀이 더 나. 아 지금 잘했네 운동 그러면. 자랑하긴 한 거지. 관장님께서도 같이 지금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힘드신데도 그 와중에 또 저를 또 봐주시니까 되게. 아,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내일 진짜 서로 후회하지 않는 그냥 멋있는 화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다! 와. 그렇지. 봐봐. 야, 이렇게 해가지고 누를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정수. 한 번 더 하면 오인수. 한 번 더 하면 얼음. 대문대. 요즘 저렇게 나오니? 이렇게 먹는 거 아저씨. 최첨단입니다, 오늘. 최첨단이라니까. 나와. 나 얼음 먹게. 자. 어떻게 물을 못 먹을 때라. 물을 못 먹어. 아, 그러네. 물을 못 먹는 거야. 물을 못 먹을 때라. 그럼 또 최신 기계도 들어놓으셨네요. 장비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가고 싶네. 요즘 얼음 너무 필요해. 야, 놀라. 긴장 안 돼? 지금 거의 두 달 만에 재는 거야. 떨리겠다. 왜 내가 긴장되지? 한번 재봐봐. 신발 양말 벗고. 얼마 전에 몸에 근육이 막 느껴지는데요? 화장실도 많이 변했네. 체지방 측정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솔라가 또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보이네.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두 달 만에 정확히 잰 거잖아 이게. 네네. 체지방이 22.4. 돼지가 25. 돼지가 25. 충격을 줬죠. 충격을 줬죠. 저 돼지였네요. 아, 저 짤이 엄청 돌아다니는데. 전 돼지 없는 건가? 체지방 양이 거의 반 토막 났어요. 5.1kg가 떨어지네요. 거의 반이 나가네요, 반. 와, 저거 보면서 22.4%에서 13%. 13% 대단하다. 아, 지금 역대급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 와. 체형이 달라졌어요. 어머. 어머, 저 허리가. 어깨. 어깨에 이게 뭐 살이 다 없어졌네. 그리고 어깨가 좀 넓어졌네요. 몸의 변화가 느껴져요, 실제로 본인은? 완전 느껴졌어요. 뭐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근 운동할 때 허리가 원래 항상 이렇게 넓었는데 올라오면서 제 허리를 보면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그런 기분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어요. 아. 야, 저 허리 봐. 허리 툭 들어갔네. 그만큼 고생한 게 보이는 거야. 야,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 나도 좀 많이 떨어졌어. 처음에 88kg였거든? 제 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배. 상수씨. 세상에. 아, 우리 충격받았어. 올챙이 배였죠. 비만 나왔었고요. 체지방 양이 24.3kg였거든? 19.6kg를 뺐네. 앞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와, 양반장님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아니, 근데 요번에 너무 그 2년 동안, 뭐 4년 만에 몸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2년 동안 먹방을 너무 촬영했더니, 너무 몸이 심해졌던 거예요, 주방에. 나갈 게 많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운동하고 먹지 않으면 되나? 먹어야지. 그동안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냥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그만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선생님 이제 헬스 클럽의 이제 관장인데 저 배가 저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배 보세요. 저 헬스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 네. 나는 저 정도면 그냥 보통. 저건 바람을 넣는 배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저 바람을 넣는 의심하세요. 바람 넣는 거. 바람 넣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 있어서 더 뺀 겁니다. 더 나왔었거든요. 와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하지. 와 하면 좋다 진짜. 이 막바지 운동하고 수분 조절만 잘하면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졸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열심히 했잖아. 보이잖아 지금 열심히 한 게. 네. 네. 오늘 마지막 운동인 거 알지? 네. 파이팅 하자고. 어, 마지막 운동. 파이팅! 가자고. 네. 그렇지. 오우. 야, 이제 약간 각이 보인다, 각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굿. 좋았어. 아,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여기도. 와. 와. 둘, 셋, 넷, 아홉. 여기도. 와. 남한테 시키는 걸 본인이 이제 합니다. 네. 와. 어깨 먹어. 오, 여기 진짜 몸 달라졌다. 와. 와. 일곱, 좀 더 펴자. 아홉. 열. 솔라 씨 30개 간섭 들고 이제 양반장이 50개 간섭 들고. 와, 와, 힘이 있으시네요 아직. 아빠님 힘을 끌어올리고 있어 지금. 지금 눈이 많이 풀리셨는데. 눈은 감겨 있고 지금. 진짜 눈에 힘이 없네. 말라가지고. 아 목이 말라서. 아 벌써 물을 끊으셨어요 아예? 아예 끊진 않으셨어요. 내일 완전 끊고 오늘은 500ml 갖고 버티고 있어요. 아 저도요. 그리고 지금. 근데 속상해 3분의 2나 먹었어 지금. 3분의 1로 버티. 몇개 먹었어야 되는데. 아, 입이 말라요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말 많이 하면 안 돼. 아. 지금 말하면서 이 안에 수분기로 지금 버티고 있어. 아. 아 힘이 너무 없다. 어떡하냐. 한 모금 정도 마시면 무너져요? 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헹궈서 이제 마르니까 헹궈서 뱉고 헹궈서 뱉고 하죠. 아 그게 진짜 거역인데. 힘이 너무 없어 지금. 아, 화이팅. 미치겠네. 등 움직이면 안 돼. 아홉. 열. 등 움직이면 안 돼. 다시. 셋. 아. 셋. 다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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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 아 힘이 너무 없어요. 가. 응. 더 앉아. 더 앉아. 둘. 셋. 둘. 셋. 여기까지 올려. 아 잘했어. 아. 아. 왜 그래, 그래. 정신해야 돼. 정신해야 돼. 기다려. 눕고 싶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오, 근데 배에 근육 봐. 오. 와. 오. 아, 우리는 앞으로 확 쏠리는데. 복근 보여주려고 일부러. 복근 봐. 깜짝 놀랐잖아. 아, 저 오늘 쓰러진 줄 알고. 너무 힘들어요. 아. 이런 수분 조절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많이 아, 진짜 너무 최악이었어요. 막 수분 조절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좀 이상한 변화가 막 생기더라고요. 전신이 막 저리고 그러니까 몸에서도 이제 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파이팅! 파이팅! 내려보자고. 수고했어.
그 속된 말로 짐 빠진다 가잖아요. 이 사람들 딱 그 딱 그거였습니다. 화보 찍는 전날이 봐. 하필 우리 촬영 날이었어. 맞아요. 기억나. 아,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진짜 뭔가 의상 자체가 달라. 봤어 지금 가슴이 배보다 바쁘다. 오 여기 갈라졌다 가운데. 갈라졌어요? 오 어저께 없던 라인인데. 아 저때 허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 근데 괜찮다. 이렇게 찍어도 되게 멋있다. 확실히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주머니 수도 안 넣는데. 스타일리스트 엄청 좋아했죠? 아, 저 때는 제가 제 옷을 입었어요. 이게 몸이 좋아지니까 전에 이제 못 입었던 그런 옷들도 막 다 막 너무 예쁘게 잘 맞는 거예요. 저 SNS 보고 있는데 의상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자신감이 정말 넘쳐요. 이 복근과 이 허리와 이거를 얼른 한 명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하신 분들 착석해주세요. 오, 저렇게 두꺼운 걸. 재밌더라고요, 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몸을 감아보면 의자의 각도가 다 솔라시 쪽으로 가 있어요. 솔라시를 그때까지 잘 부탁한다. 아, 점점 우습기가 없어지죠. 근데 진짜 저 상황에서 녹화를 한 게 대단한 거네요. 이거 봐봐. 아니 뭐 갖다 놨어 이거를. 아. 이거 뭐 치즈 스틱인가? 아니 아니 새우 새우. 아 이거 갖다 놓지 말라니까 오늘 도시락. 지금 오늘도 물 못 먹는 거지? 오늘 못 먹지 내일까지. 하, 얼마 못 먹을까? 응원하러 간 거죠? 그럼요. 아니 게임으로서 내세요. 냉장고에 있다 놨나? 아 응원하러 간 거 맞아요? 아, 응원 맞죠? 이제 이것만 끝나면 저걸 먹을 수 있다. 아. 미리 머리에 담아둬라 이거죠. 미안해. 일부러 해. 좀 목소리 무거워. 일부러 테스트를. 우리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 돼. 들으면 한 20번을 하고 가더라고. 들으면. 네. 아. 진짜. 우린 내일 딱 끝나고 내일 아주 그냥 걸리는 눈에 보이면 다 쓸어버리거든.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머. 아, 입이 너무 마른다. 오늘만 버티면은 진짜 이제 진짜 진짜 끝입니다. 저 잠들기 전에 쌩얼로 이렇게 하시는 네. 거죠? 어. 아이고. 빨리 자야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오늘이군요. 어, 되게 비장하다. 아, 직접 운전하고 오시죠. 운전할 힘이 있었나? 뭐야, 깜짝 놀랐네. 눈 감아진 거 봐. 야, 근데 눈도 못 뜬다. 둘 다 눈을 못 뜨잖아요. 아, 그런데 힘이 없네. 기운이 하나도 없네. 아니, 뭐야, 식스택이 보였어. 아, 이거. 몰라. 진짜 아니다. 저랬었네. 야, 이거 뭐, 의리의리 한데? 눈물이? 오, 좋았어. 모델이 되려면 단순히 몸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셀링 파워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어, 네. 판매 부스가 한 3만 부 정도는 개런티가 되는 인물이어야지. 이 잡지가 또 세계적인 잡지거든요. 자, 드라마였습니다. 셀링 파워가 있는 연예인을 섭외했고. 환영합니다. 휴지 모델이 됐죠. 힘드시죠? 그래도 잡지사에서 반응이 많이 좋아졌네요. 오, 이 뒷태반. 길이 끈. 움푹 들어갔어. 진짜 운동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뒤에 길이 끈이 얼마나 패여 있느냐. 길이 끈. 저 우와, 어디 숨을 보이는데? 눈물 보이겠어. 저 현주 씨 만져지나? 안 보이는데. 죄송한데 뼈는 만져져요? 왜? 뼈가 안 보인다. 야,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거죠. 막판 펌핑. 6시간에서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 근데 한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도 네, 물 당일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찍는 거예요. 네. 너무 숙달했어요. 너무 있으면 얼굴이 잘 안 나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찍어보고. 네. 같이 한번. 굉장히 표정이 부드러우셨어요, 저분. 네. 오, 저 근육 봐. 와, 양 선생님. 헐크다, 헐크. 와. 저분도 반응이 좋아요. 보시면은 어깨라든지 뭐 복근이라든지 같은 팔 힘들죠. 지방이 아직 많이 덮이신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커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네. 우와! 오! 오! 지금 다 좋은데 표정이 약간 좀 더 이렇게 막. 굳어 있죠? 네. 아, 약간 웃어요. 네. 제가 멋있어, 지난번에 멋있어. 감독님한테 사이즈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네. 줄이셨네요? 네, 많이 줄였어요. 대단하신다. 몸이 진짜 많이 줄었네.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그게 가능해요? 저는 약간 농담 반 웃을 줄 알았어요. 한 푼 아닐까 했는데. 굉장히 줄여야지. 감사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잡지사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했네요. 수분 조절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좀 이렇게 알아주니까 좀. 아, 그럼요. 결과로 증명을 했잖아요. 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아, 표정이 아예 달라졌어요, 지금. 네네네. 야, 이제 자신감 있으니까. 근데 말할 힘이 없나 봐. 와우. 드디어. 드디어 공개됩니다. 자, 입간판이 사실이라는 걸 좀 증명해 주십시오. 4년 만에 보는. 와! 어깨 라인의 핏줄이 너무 섹시하네. 해봐봐, 와. 500 사졌네. 와, 식스팩. 아니, 몸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저 뭐 그린 거예요? 얼른 주세요. 영화를 좀 주신 건가? 그대로 거죠? 네, 그대로. 조명이 없는데도 저렇게 근육 코팅이 돼 있을 정도면. 선생님, 일반 몸이었고 심지어 배가 막 나온 우리 양치승 관장님이. 근데 세 달 동안 아까 처음 저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한 일이죠. 이거는 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지.
오, 멋있어요. 모두가 엄지 속이네요. 이야. 드라마다, 드라마. 실제로 이제 보면은 더 선명하고 더 탄탄하셨어요. 근데 한다면 한다, 진짜. 사실은 허리 부상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허리가 디스크가 3개 부상당해져 있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좀 그랬는데 저 운동을 하면서 그걸 극복했거든요. 수술 안 하고? 네, 수술 안 하고. 아, 운동으로 지금? 네, 네. 갈게요. 네. 오! 이게 더 좋다. 아, 놀랬어. 편집장님 놀랬어. 나 크게 해, 나 크게 해. 나 높이, 나 높이야. 어우, 표정이. 호랑이다, 호랑이. 네, 손만 더 높이 쳐주세요. 아우. 아우. 저게 힘들겠다, 화면 촬영할 때. 네. 아, 저 힘들... 촬영자 체질 힘들... 힘들... 힘이 없는데 저거 해야 되니까. 저 로프도 되게 무겁죠? 굉장히 무겁죠. 무겁지. 그러니까 무거운 것보다 이게 한두 번 괜찮은데 몇백 번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저 한두 번 찍는 게 아니라 몇십 번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좀 힘들죠.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 근데 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럼 즐겁겠습니다. 참 힘들었겠다. 네. 에이컷이 많이 나왔네요. 이대로 해서 이어서 표지를 딱 가면은 완벽할 거 같아요. 오, 표지로 바로 가나요? 아, 다 찍는 것도 힘들구나. 와! 오, 문자가 나왔네. 아니, 이것처럼 돼 있는 거 너무 대단한 게 곧 50이거든요. 네. 몸을 두 달 만에 저렇게 만들었다는 네. 게. 근데 확실히 좀 예전하고 다르긴 하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아, 그래도. 네. 그래도 대단한 거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네. 잠깐 숨 좀 보내시고. 네, 네. 표지 갈게요. 그리고 표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말수가 많이 줄었네요. 솔라씨가 이게 11자 복근 이렇게 나오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아, 저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저 말이. 몰라도 한다면 하지. 이걸만의 왕창이기가 힘든 거죠. 와우. 됐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안 돌아온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으세요? 나 로프하고 힘이 다 빠졌어. 어떻게? 자, 우선 자리를 잡아보시고요. 저 앞에 보시면은 노란 색깔 테이프 두 개 붙어 있거든요. 오. 와, 복근 많이 나왔네. 솔라시 복근이 엄청 좋은데.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중간에 선까지. 와, 저랬구나. 야, 편집장님이 11자 정도 예상했는데 네. 왕자가 나와버렸네요. 이게 운동 중에 복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른 근육보다 복근 만들기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아, 대단하네. 와, 식스팩! 식스팩! 저보다 더 선명했어요. 그죠? 네. 아니, 최고인 것 같은데? 누가 남자 복근인지 모르겠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복근이었어요. 아, 내가 진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올까 봐 막 엄청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표지는 약간 그래도 약간 좀 건강한 미도. 약간 좀 밝고 약간 건강한 미도로 갈게요. 건강한 미도 쉽지 않은데요. 좀 더 붙여 주시고요. 네. 오, 좋아요. 멋있다. 오. 양반장님 눈 풀려 있는 거 아니야?
건강한 미소 맞아요. 아, 저 표정이 왜 그래요? 양과장님! 표정에서 안 되는 눈에 힘 주셔야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화보 촬영에 저게 웅성거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 봅시다. 솔라 씨가 그리고 아니 예쁘게 웃는 게 예쁜 것 같아 표지에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밀는 거 너무 좋은데. 아, 양 반장님. 약간 밀라빈형 같은 모습. 눈이 안 웃고 있어요. 맞죠, 맞네요. 복근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네. 자유롭게 일단 먼저 찍어볼게요. 아, 너무 힘을 주고 있으니까 표정이 어색한 거야. 표정만 좀 더 밝게 한번 가볼게요. 밝게. 네. 오케이. 아, 웃는 거 너무 예쁘다, 솔라씨. 네, 솔라 이거밖에 안 해. 반장님도 같이 미소 부드럽게. 반장님, 눈이 왜 풀려있어요? 건강한 미소요, 건강한 미소. 아무리 해도 저 날은 건강한 미소가 안 나올 텐데. 건강이 안 좋은 미소 아닙니까? 네. 부드러운 미소 있잖아요, 부드러운 미소. 네, 좋아요. 저 표정이 네. 너무 웃겨. 좋아요. 화면에서 그렇죠. 반장님, 두 분의 카메라 오실게요. 네, 좋습니다. 발이 드는 거지, 우리 다 좋아요. 네. 우와, 볶음밥. 좋아요. 이게 낫다. 이게 나. 그래, 잘 이렇게 좀 유쾌하게 하는 게 나아. 몸이 되는데 얼굴이 안 됐구나, 저 때. 좋아요. 몇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좋다. 예, 이거 어때? 됐어. 표정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예쁘시다, 이게. 사실 더 빨리 완성컷이 나올 수 있었는데 파트너 표정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정말 힘든 그 얼굴이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지만 네. 진짜 이 약 물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잘 골랐다, 건졌다. 네. 한번 볼까요? 아까 푸시업 먼저 하기로 했어요. 찍는 것도 너무 힘들다. 야, 이거 찍다가 쓰러지겠다. 그러니까 이거 운동 한 번씩 밥도 안 먹고. 한 번만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한 편만. 한 편 정도만. 아, 됐어요, 네. 네, 됐어요. 됐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됐어요. 올라와서 버텨주세요. 카메라 한번 보면서, 째려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올라가서. 오. 와, 눈치 좋다. 양 관장님은 째려보는 건 잘하죠. 분위기 좋다. 멋있는 것 같아. 둘이 다른 동작도 멋있고 멋있어. 와, 좋다. 왜? 똑같이 분위기 하는 것 같아. 되나? 되나? 네. 회복 한번. 일단. 무리한다, 지금. 저 지금도 좋아요. 올라가 보세요. 우와, 멋있다. 우와. 눈빛 더 강하게. 저 힘든데. 미동도 없어. 이야, 양 과장님 진짜. 느낌 어때요? 멋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시했네. 멋있어요. 관장님 아까 아이디어 또 하나 있지 않았어요? 네. 솔라가 다리를 올리고 뭔가를 한다. 네,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대단한 자신감이다. 와. 이번에 카메라 볼게요, 둘 다. 솔라 몸 너무 예뻐. 네, 강렬하다. 괜찮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이거는 위아래로 다른 컷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멋있네.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열심히. 진짜 한 거죠? 와, 네.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다. 아이들 컬러도 예뻐. 이거요. 블루 잘 맞다. 괜찮아. 자, 이제 또 다른 운동을 한번 갑시다. 우와! 양 관장님 얼굴 이게 제일 나. 아, 솔라도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것도? 네. 근데 이거는 관장님이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그쵸, 받쳐주는 거니까. 저를, 네. 양 관장님이 저 잡지 역사상 세 번째 고령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좋아요.
틀어서 네. 카메라 볼게요. 오, 야, 이거 약간 여름 여행이구나. 오. 솔라 높은 거. 아, 몸이 솔라만 봐요. 아니, 저는 복근을 진짜 오랜만에 봐요. 쉽지 않지. 네, 저 진짜 안 나오거든. 네. 어, 생각보다 많이 찍네요. 나는 금방 찍을 줄 알았어. 아, 표정 자연스럽다. 솔라는 홈을 많이 찍어서 표정이 자연스럽다. 잠깐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은근히 잘 어울리네. 양과장님이랑 잘 어울리시네. 근데 멋있어. 오, 되게 손만 잘 보인다. 오, 좋습니다. 쉽지 않다. 머리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이제 두 컷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저 얘기 들었을 때 이제 슬슬 뭘 먹어야겠다가 떠올라요? 아, 저 때는 이제 저 촬영에 집중하니까 진짜? 막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한 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그 라인 살짝 보이게 약간. 네. 몸에 라인이 약간 라인 보이게. 보이게 약간 그렇게 하면 예쁠 것 같다. 예쁠 것 같다. 아, 수영복 하고구나. 네. 바람을 약간 벽에다가 살짝 이렇게 딱 짚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잘 표정이 살아있네. 이런 것도 아 좋네. 네. 굉장히 길어 보이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 카메라도 신났어. 그렇지. 네, 좋아요. 어, 포즈가 다양하다. 왜 이제 몸에 자신이 있으니까. 꿈꿔왔던 포즈가 있나 봐. 야외도 와, 있어? 수영복 진짜 예쁘다. 이거를 배경으로 네. 찍으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보여드린 시안이 이거잖아요. 아. 네, 이건데. 어디 저 돌멩이 저 파쇄서. 마지막 차지. 야, 저거 거의 맥반석 아니야? 맥반석이잖아, 저거. 네, 저도. 되게 뜨거웠죠? 어, 너무 뜨거웠고. 그 돌이 이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따가우니까. 돌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뜨겁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 샷이에요. 그래서 좀. 완전히. 네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조심하세요. 너무 아프시다. 오케이. 아우, 야야야, 아우. 역대급이다. 네. 좋아요. 표정은 그냥 뭐 흠잡을 때가 없고. 저 많이 찍어봐서 다르다. 네, 좋아요. 허벅지 되게 뜨거웠죠, 그때? 어우, 너무 뜨거웠어요. 네. 와. 물 먹을 수 있는 거야? 줘야지. 이제 준마 이제 끝날 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준혁은 얼마 동안 물을 못 먹었던 거죠? 뭐 한 이틀 가까이 뭐 먹었죠? 이틀 가까이 아예 물을 입에도 안 댔던. 양관장님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전 끝났습니다. 그럼 물 먹어도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솔라가 안 끝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네. 네. 조금 더 들어서 더 위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자, 이것만 끝나면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솔라 너무 예뻐. 네. 아, 진짜 프로다. 좋은 것 같은데. 표정이 진짜 다양하네. 고생했겠다, 진짜.
독하긴 독하구나. 그리고 괜히 프로가 아니고 꼭 그거를 성공해서 이룬다는 자체가 아, 정말 프로다.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흥분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와, 와. 저 물 맛이 어떨까? 와, 와 진짜 세상 제일 맛있겠지. 와. 와. 이거는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마셔줘야 돼. 한 번에 건배 한번 해야죠. 건배장 하고. 오케이. 네. 수고했어. 아, 진짜 고생했다. 아, 와, 물. 목구멍 열고 드셨어. 진짜 물이 최고. 이거지, 물이 최고지. 감사드립니다. 솔라 씨, 감사해요. 회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잘 나왔어요. 혹시 달라. 너무 잘 나왔고. 진짜 대박인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근 안 나올까봐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야, 눈에 침이 돌기 전에 물 들어. 어때 그? 순간적으로 복근을 되게 나왔어요. 11자가 뭐야? 가로 아니, 가로. 평생 길이 간직해야 돼. 아, 저 3일 만에. 저도 저 몸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영상을 보면서. 아니, 그 11자는 남아있지 않나? 그냥 이렇게. 거의 수박이에요. 수박이요? 지금은 운동하기 정말 힘든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요? 이번에도 너무 영광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와의 또. 약속?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제 몸을 한번 진짜 만들어보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졸라,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뭐라 그랬어? 다 끝나면 혹시 많이 올 거라 했잖아. 바로 출발! 가자! 바로 가요? 바로 가자고! 오케이. 출발! Let's go! Let's go! 아, 몸 관리해야지. 아, 또.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고. 야와 10시간 촬영했대요. 진짜 멋있다. 의상 50번. 와, 진짜 멋있다. 둘 다 멋있다. 야, 양관장님이랑 솔라랑. 네네네. 대단하네. 네. 오, 둘 다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우리가 뭐라 그랬죠? 혹시 많이 올 거라 했잖아. 바로 가자고. 출발. Let's go! Let's go! 아우, 고생했어요, 진짜. 현재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 바로 12kg 쪘습니다. 아, 제가 몇 킬로 뺐죠? 아, 제가 12kg 뺐어요. 근데 저 12kg 쪘다고요? 네. 3분의 1이 쪘어요.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세 달에 12kg 빼고 일주일 만에 12kg 뺐어요. 네. 지금은 좀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제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육안으로 거의 다 돌아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솔라는 있겠지. 솔라는 그래도 몸 유지했죠? 저는 7kg 쪘어요. 몇 킬로 빠졌는데? 12kg로 7kg. 네, 그 몇 킬로 뺐었죠? 저 한 7, 8kg 뺐거든요. 바로 돌아왔네? 바로 그냥 저는 3일 만에 돌아왔어요. 3일 동안 뭐 먹었나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음식이란 음식은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네. 뭐 약과 제가 약과에 빠져가지고 약과, 뭐 김치찌개, 삼겹살, 된장찌개, 뭐 햄버거, 피자 그냥 다 먹었다고 3일 동안? 네, 그냥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 먹으면서 잘했네. 그래서 3일 만에 7kg. 네. 근데 이제 뭐 식스팩이나 이런 건 좀 약간 그래도 남아있죠? 있었잖아요. 네. 수박 됐죠. 수박 됐죠. 수박이 됐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끝나자마자. 야, 근데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로 네. 돌아가는 게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돌아갑니까? 힘드니까. 네. 자, 제일 먼저 간 저녁 식사. 와, 근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와, 진짜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멤버들 중에 아무도 못 건드리겠네, 몸으로. 지금은 자신감이 좀 쩔어요. 자신감이. 아, 아까 저 화보 찍을 때 표정을 봤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을. 저 얼굴이 형이 딱 그러는 거 보세요. 저랬었네.
아니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빨리 보여줘야지. 아, 그렇지. 틈틈이 출근길만 있어 퇴근길도 보여줘야지. 그렇지. 저 사진이라도 더 당연하지. 좋은 그리고 몸을 빨리 보여주겠다는... 출근길을 찍혀서 저 사진이 계속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게. 어? 나 우리 솔라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특별하게 와. 준비한 곳이야.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게 뭐냐면 먹고 싶은 거가 있으면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줘. 오, 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졌다. 뭐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만들어줘. 오. 라면 끓여주면 라면 끓여주고. 먹고 싶으면 막 치키면 돼. 예전보다 더 만들기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사실 몇 달 동안 힘들었는데도 솔라가 이 잘 따라줘서 기분도 되게 좋았고 지금까지 잘 지금 오늘도 화보를 잘 찍어서 너무 감사한 친구예요. 그럼 지금 시킬까요? 지금 시킬까? 네. 삼겹살 되나요? 예, 삼겹살. 아, 삼겹살. 오. 김치찌개 혹시? 예. 아, 와, 다 된다. 오, 다 되지, 다 되지. 이거 진짜 먹고 싶은 게 떡볶이거든, 떡볶이. 아, 떡볶이. 아, 저... 떡볶이. 나도, 나도. 김밥 있죠, 김밥. 예. 김밥을 두 번째. 아이고. 라면, 라면. 통닭도 주시고. 예. 튀김도 주시고.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아, 이거 저기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나? 아, 여기 막 침이 막 있죠. 진짜 커, 진짜 커. 아, 우와, 김밥이야. 에? 대박이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떡볶이. 와, 저 어묵파야, 어묵. 이불이야, 이불. 어묵이 어디야? 와, 기리보소. 와, 눈 돌아가지. 식스팩 중에 한 두 개 없어지겠네, 먹으면. 야, 저런 건 눈 돌아가지. 되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김말이 아니야? 김말이, 통닭. 통닭을, 통닭. 어, 그래? 기장 통닭이네. 오! 아, 돌아가면서 냄새 한 번씩 맡아. 돌아가면서. 모든 메뉴는 돌아가면서 냄새 한 번씩. 오, 이거 진짜 갓 튀겼네. 뭐야, 이건 또. 튀겨, 튀겨. 잘한다. 잘한다. 아주 좋아해. 오! 아니, 이 삼겹살을 기름에다가 버무려버렸어? 네, 삼겹살. 왜냐면 그냥 굽지 않고 튀겨서 칼로리 폭탄 만드는 거죠. 도넛찌개 하려고. 네네. 오. 와, 통삼겹. 와. 이야, 저 두께 보세요. 오, 대박. 뚝배기의 라면. 와. 자, 우리 배 터지게 먹읍시다. 오케이, 렛고. 자, 우리 배 터지게 먹읍시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식단 주제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첫 번째로 뭘 드시고 싶어요? 떡볶이. 떡볶이를 한 줄 떼가지고. 그럼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떡을 자르면 안 돼. 이불을 감싸고, 야, 이 이불을 감싼 다음에 12kg 찌는 거에 이제 소문이죠. 소문이 열립니다. 양걸배기 구할. 12kg 찌는 거에 이제 소문이죠. 소문이 열립니다. 아, 이게 사는 거지. 여기서 고삐가 풀리는 거죠. 야, 솔라는 그래도 관리 들어가네요. 이런 거야? 뭐야? 아니네. 쌈장만 살짝. 아유, 나는 쌈장까지. 쌈장 살짝.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나 오늘 한번 먹어. 그래, 드디어 쌈장을 먹는군요. 쌈장 찍는 거에 슬로우 걸리는 거 처음 본다. 솔라 씨는 지금도 약간 울컥한 것 같은데요? 저때 저 기분 기억나죠? 몇 달을 못 먹었거든요. 그냥 고기
만 먹고 했는데 쌈장을 먹는데 쌈장에서 되게 눈물이 막 날 뻔했어요. 쌈장 눈물? 우리가 몰랐던 쌈장의 맛이 느껴지잖아요. 아 진짜 쌈장이 없는 세상은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고추장, 된장 필요 없지. 아 이제 그냥. 오, 그 정도야. 세포마다 느낄 거 아니야, 저 맛을. 어, 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치, 슴슴하게 먹었어. 그죠? 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음미한다, 음미해. 어. 아, 이거지. 아, 그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너무 행복했어. 야, 요렇게 해가지고 정태야. 어, 그 불 너무 뜨겁지 않아요? 아, 오랜만입니다, 이 마음. 자, 이 음악 오랜만에 나오네요. 와. 역시 관장님이세요. 치킨에 어묵 떡볶이 그 어묵을 말아요. 아, 맛있네. 천국. 한마디로 표현한 천국. 오, 김치가 아주 그냥. 와, 김치를.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자르지 않고 그냥 저대로. 아예 작정으로 장갑을 끼고 먹는다. 아,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다. 김밥에 저건 진짜 최고죠. 아, 저거 짭짤한 거 들어가면 진짜 막 온몸이 자극이 되죠. 이 김밥을 또 여기다 싸가지고. 와, 그거, 그건 좀, 와, 그거 예. 너무, 너무 센 데일 나올 것 같아. 너무 센 데일 나올 것 같아. 아, 우와, 우와. 그래, 양 과장님이 이런 게 어울려. 밥이 진짜 한 그릇 들어가 있어, 한 그릇에. 야, 3개월을 어떻게 참았어, 저거를. 그러니까. 뭐, 아, 저렇게 먹는데 3개월을 어떻게 참어? 김밥이 야. 엄청 커요. 쏘라, 이거 먹어봐. 이거요?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입으로 한번 덮어서. 그게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구나. 제가 한 2개월, 3개월 안 먹다가 먹으니까 눈에 그 뵈는 게 없는. 그 표현이 맞지. 이 젓갈에다가 아, 이 젓갈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나물을 살짝 올려서. 나물 붙였네. 와, 이 나물에다가 밥을. 저 흰 쌀밥을 저렇게 먹으면 최고죠. 맛있다. 맞아. 와, 어, 젓갈이 너무 맛있다. 탄수화물이 제일 맛있죠. 어, 이 나물이 진짜 맛있네. 약간 초밥처럼 만들어가지고. 진짜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라면, 라면. 소고기처럼. 우와. 아, 삼겹살이 멘치. 눈에 에너지 들어오는 거 봐. 와. 와. 둘 다 눈, 둘 다 눈 풀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건 찐 박수다, 그죠? 본인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는 거죠. 둘 다 서로 리스펙트하고 있잖아. 눈 풀려가지고. 풀릴 수밖에 없었어요. 라면은 역시 면식이야. 행복하네요.
죽일 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뭘 먹어요? 계란 흰자만.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없다. 아, 매장에서 먹는 것 같아. 나는 폭식할 거야. 우리가 뭐라 그랬지? 폭식. 폭식 많이 먹을 거라 했잖아. 나이스. 우와. 우와. 오, 나이스. 안 잘라. 저희 솔라 씨는 저렇게 먹었던 거 기억나요? 저 이불을 말아가지고 한 입에 다 넣는 거죠. 초면이에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 무의식주에 그냥 드셨나 봐. 쓸어 남는 거죠. 김치 하나. 또 시켰어?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아, 치볶이. 아, 안 드시겠어요? 아, no. 이 정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굶 따먹어도 저 정도는 배부르지 않던가요? 근데 제가 원래 양이 저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널부터 지금까지 양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두 달치를 다 먹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원하는 게 뭐예요? 2,000 넘었죠. 김치는 어떻게 먹지? 말을 처음 한다. 뚜시장이야, 셰프 소리. 진짜 차원이 다르긴 하다. 근데 저분은 다이어트도 안 하고 저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은 지금 운동을 많이 안 했는데 많이 드시고. 과장님도 한번 드세요. 아, 나는 먹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대구리 편입 하나. 여기 위에다가 아욱 하나. 어머. 몇 단이에요, 지금? 3단 고기 버거다. 3단 삼겹살 버거. 와, 이렇게 해서. 이거 깔린다. 처음 봤어요, 이거. 처음 봤지.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뱉은 것처럼. 아, 이게 뭔데 이렇게 보게 되지? 먹을 때마다 놀래고 있어. 죽을 때마다 맨날 놀래. 색깔로 눈빛이야. 저 표정 봐봐. 눈 다 풀려가지고 놀래고 있어. 먹을 때마다. 광대까지 막 이렇게 움직여요. 오, 무용이야 이거. 앞에. 맛없어. 저걸 다 먹었어요, 지금 나온 것들은. 사장님.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희 이거 정리해 주시면 제가 따로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제가. 이벤트? 이벤트 준비했어? 오, 대박. 오, 야, 기대된다, 야. 이제 같이. 두 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 진짜로? 와, 와 막. 잠시만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약간 서프라이즈 준비했나 보다. 얘네들이 또 뭘 준비했길래 이렇게 또 늦장을 부리는 거야. 왜 웃어?
왜 웃어? 와, 저거를. 와! 빙수? 야, 그거 언제 준비했냐? 와, 이거 옛날 기계인데. 얼음이 돌덩이처럼 나오잖아. 야, 그거 옛날에 내가 했던 거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 다이어트가 끝나면 또 이제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얼음이 상당히 땡기지 않습니까? 그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엄청 땡기지, 팥빙수하고. 우와. 우와, 이거 처음 봐. 어, 처음 봐? 응. 맞아, 이거 옛날 빙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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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조그만 거니까 쏠라 거. 미니사이즈. 와. 옛날 빙수 맛있었어, 그죠? 아, 감사합니다. 와. 연유에, 우유에. 팥 넣고, 그죠? 와, 털로 나온다. 와. 그치, 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잘했어. 오, 이거 너무 많이 그렇지. 괜찮다. 어, 이거. 어, 이거. 와. 좀 무서워요. 아니, 동지, 어, 동지. 벌뱅이 비누가. 이쪽 넣어드릴까요? 네. 털어 드릴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어, 스탑. 네, 그만. 스탑. 네, 스탑이요. 어. 와. 손으로 꼭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안 먹어볼게. 양 간장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세수대 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사연이 와인잔 같은 거 있나요? 넣지 말까요, 그럼? 와인잔도 어, 하나만 넣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나는 근데 약간 걸뱅이긴 하지만 되게 이런 것들 분위기 있게 먹는 스타일이거든. 어. 그래서. 우와. 시안 어쩌 하시고요.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전문용어로 실성이라고, 실성. 가나요? 설마, 원샷 끝낸 거야? 오. 와, 저 얼음은. 난 무거웠던 사실을 봐. 리스펙. 너무 유명하다. 진짜. 지금 내게 확신만 있어. 와. 와, 감사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내일 일어나면 복근이 있을까요? 복근? 복근 지금 없어졌잖아. 이거 봐봐. 신생아배겠다, 신생아배. 바로 원팩이네. 나 없어졌잖아, 봐봐. 와,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없어져. 어떻게 저렇게 복근이 탄탄했는데? 이게 없애는 건 금방 없앤다? 야, 아니 저기 양 과장님 4년 네. 만에 만든 복근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 식사 한 끼로 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뭐 4년 뒤에 또 만들면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아 이제 또 4년 뒤에요? 4년 뒤에 또 만들어요. 올림픽입니까? 올림픽처럼. 복근은 올림픽. 저한테는 올림픽이에요. 아. 진짜 배신감이 드네. 우리 또 언젠가 또 기회 돼서 또 몸 만들 때 있잖아. 그때 한번 잘 만들어 보자고.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더 감사해. 솔라? 시부러? 솔라는 지금 배가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연기. 건조하게 젖은 피라 부서진 머리가 어두운 미소가 어느새 배 터질 것 같다. 어이씨 먹자마자 복근이 싹 들어가네. 저 보는 거 너무 아 허무하다. 유지하고 싶은
때 배가 바로 없어졌던가요? 없어요. 바로 없어졌어? 그러니까 양관장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선명한 게 없어졌어. 옆에 선 두 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없어요? 바로 없어졌어요. 하루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내가 지금 제일 마른 몸일 때야. 되게 낯설어하네. 사진 남겨줘야지. 그리고 거기 계속 앉아 있어봐. 아, 근데 개 고양이들이 기가 막히게 사진 찍는 걸 싫어해. 아이, 형기! 내 이 마지막 모습 이제 너무 평생 못 봐. 형기! 운동시키네. 그래, 형기, 넌 거기 있어. 아우. 진짜 신기한 투샷이다. 귀여워, 쟤 너무 귀엽다. 전화 좀 해볼까. 여보세요? 영. 응. 나 이제 촬영 끝났어. 아, 그래? 끝났구나. 아, 진짜. 못하겠다. 아, 나 오늘 아침에 진짜 죽을 뻔했어. 난 너 죽는 거 같아 보였어. 어제 밤부터 얼굴이 회색이었어. 진짜? 어, 아침에도 얼굴 회색이었어. 아니, 아, 나 진짜 나 다시 못할 거 같아. 너무 힘들어. 그거 너무 힘들고 잘 못 일어나고 보자. 먹고 싶은 거 좀 먹어. 그래도 요 정말 참았던 것만.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하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응. 어, 뿅. 응. 요번에 내가 또 한 20kg 뺐어요, 체지방. 지방만 한 20kg 걷어냈어. 와, 나 많이 됐다. 네, 많이 걷어냈어. 됐다. 네. 성훈이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엄마. 아, 성훈이가 잘생겼네. 어머니, 성장. 정확하십니다. 늦었습니까? 밤 늦었으니까 푹 주무세요. 네, 잘 있고. 네네. 잘 보고. 알겠습니다. 네. 아, 다 이렇게 안 부전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몸을 한 번씩 만들면 이 삶의 겸손함을 많이 느껴요. 물 한 잔을 먹을 때 갈고 하는데 못 마시고, 근데 그걸 마셨을 때 이 기쁨들을 왜 다 잊고 살았는지 또 한 번 되새겨요. 그래서 다이어트지만 사람을 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죠. 사실 뭐 마마무 하면서 힘든 것도 당연히 너무 많고 뭐 좋았던 것도 많은데 이 육체적인 고통은 이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잘 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진짜 몸을 한번 진짜 만들어 보자. 진짜 고생하셨고 못난 몸에서 이렇게 멋진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